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힐링 파트에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진짜 힐링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네? 아주 적절한 분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뭐 일단 시작을 하시죠. 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자신답게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하죠. 특히 정치인분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빛을 발하실 때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황심소가 그분들을 찾아 나서서 힐링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 시사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힐링의 대상은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국민인가요? 둘 다가 됩니다. 아, 둘 다가 됩니까? 네. 네. 예, 오늘은요, 국회에서 최근 가장 핫한 박주민 의원님을 찾아왔고요. 먼저 황심소의 주인장이신 셜록황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장 핫한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입니다. 가장 핫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가진 사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보다 상황이 더 안 좋으셨었어요, 얼굴 표정에. 몸이 사실은 지난 추석 무렵부터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무렵부터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일은 계속 있어서. 네, 제가 벤지가 한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고민하던 때 네, 고민하던 네. 때 그때는 얼굴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런 약해 보이시는 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만일 하게 되면 어찌 치르며 또 그 험난한 곳에 가서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사실은 걱정하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죠. 누구보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몸이 나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몸을 불살라가면서 네. 뭔 일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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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원님과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의원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황 교수님이 WPI 검사해주셨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따뜻한 맞춤 조언을 드릴 겁니다. 의원님 사법시험도 일찍 합격을 하셨고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한결은 제가 갔을 때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무슨 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제가 나올 무렵쯤에는 이제 규모가 꽤 커지면서 팀으로 좀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는 뭐 초반기에는 뭐 이것저것 다 했죠. 다 하고 근데 왜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한결이요? 네. 그니까 사실은 연수원을 사부연수원을 마치고 난다고 해서 네. 바로 뭐 변호사로서의 훌륭한 어떤 자질을 갖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뭐 로스쿨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좀 선배들이 많은 로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로펌은 창업자들이 다 네. 전과자들이에요. 그렇죠. 민변 네. 한결이 그 당시 한결이 제가 네. 들어갈 무렵 한결은 네. 가장 민변 진보적 민변계 로펌으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제안이 공익적인 소송이라든지 공익적인 활동 무제한 보장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공익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이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거리의 변호사로도 불리면서 헌신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할 때 보람을 또 느끼셨고 또 법 제도 자체가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소송의 부류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려고 해도 집회를 하시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다 집시법으로 올가매거든요. 그리고 뭐 광학병 쇄고기 촛불집회 같은 경우도 대규모 집회들이 많은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소되고 했어서 그래서 제가 뭐 표현의 자유 연대라는 것들을 좀 주도해서 만들어가지고 백서도 내고 뭐 여러 작업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 싸움이 벌어지는 데 보면은 경찰력에 의해서 좀 인권이 침해되거나 탄압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택이라든지 강정이라든지 뭐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현장에 제가 인권단체들하고 공권력 감시 대응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현장을 좀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지? 뭐 이런 식의 관련된 법들을 국회 들어서도 쭉 발의를 했었고 네. 특히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 국책 사업 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게 다 민주주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좀 더 실질화할 수 있는 법들을 좀 많이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법을 만들어내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라고는 하는데 네. 국민이 주인으로서 뭔가 자신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드려서 국민분들이 본인들의 권한을 좀 더 쉽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정작 그 법의 혜택을 받는 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거는 결국에 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진 사람들이 법을 빙자해가지고 뭔가를 행사하지 정작 국민들이 그 법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늦기 힘들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법은 오히려 이제 그런 관계를 역전시키 시키기 위한 법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 사업을 하려면 음흠. 그 국책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제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그분들이 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의견을 내시면은 못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동의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든지. 뭐 심지어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선거 나올 때 공약하고 주장하시는 거하고 막상 되고 나면 전혀 다른 네.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든다고 되나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가 있으면 직접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아, 직접 할 수 있다. 의견을 내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이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소환제를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아, 발의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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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죠. 말씀하신 그렇군요. 대로 그런 국민 소환제, 국민 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제 검사장 직선제를 근절을 하고 있고 아, 맞아요. 네, 국민 면담 법안 이런 것들을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이제 도입을 그런데 발의를 했는데 뭐 전혀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치 제도 관련된 법안들은 굉장히 좀 논의하고 통과시키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목에 방울을 나는 법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렵죠. 네. 뭐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주장하고 싸워와서 그런 어떤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발의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런 정치 관련된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좀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은 실제로 통과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지금 처음 국회의원 하시건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야지 될지 뭐 모르겠다. 지금 제가 꼭 안 하더라도 국민분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주장해 주시면 좋겠죠. 아, 네. 그러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아니, 뭐 항상 그렇죠. 뭐. 아, 항상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촛불 집회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촛불 집회들도 그렇고 보면 국민분들이 정치권이 좀 바뀌길 원하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분들의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좀 전달되는 것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손쉽게 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다행히 현재까지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박 의원 이 임기 내에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좀 촛불을 들고 국회로 다시 오면 되나요? 그래 주시면 또 입법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 입법에 도움이 네. 되고 근데 어차피 지금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지방선거 있고 또 총선도 있습니다. 아. 항상 선거 때 보면 정치적인 제도개혁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당들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그때는 수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이슈가 좀 더 된다면 꼭 촛불 들고 안 오시더라도 정당들이 국민들이 원하시는구나, 그럼 표를 더 얻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관심을 이렇게 많이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질랜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려고 10년 넘게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국회 내에서도 한 의원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 바깥의 시민단체도 계속 그 문제만 제기를 하는 단체가 있었고, 또 언론 중에도 한 언론이 그 문제는 꼭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연중 캠페인을 몇 년째 계속했던 언론이 있었어요. 이 삼각형이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아 저 되겠어라고 했던 게 이건 필요해 했다가 이제는 돼야지 뭐 이렇게 됐다가 결과적으로 됐거든요. 그렇다면 박 의원님, 박 의원님 지금 여러 법안을 제안을 하셨다는데 임기 중에 이거는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를 딱 찍어주시면 황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박 의원님 임기 동안에 줄기차게 주장을 해가지고 한번 통과시키는 기적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당장 뭐 고르라고 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네. 아, 그래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그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좋고요. 국민소환제. 아직 저희가 발의는 안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의제형 국민발안제가 있어요. 의제형 국민발안제. 네. 네. 국민소환제도 괜찮을 것 같으니 그거는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해주시죠. 그럼 일단 국민소환제라 하죠. 소환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간에 파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국회의원 파면제라든지 뭐 국회의원 목자르기라든지 뭐 그건 너무 좀 심하나 국회의원 파면제 이렇게 분명하게 딱 이름을 내면 이 듣는 사람도 진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역시 그 주민들에 의해서 그 선거구에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럼 국회의원도 더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의원은 예를 들어 대통령은 탄핵제도가 있고요. 네.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네, 주민소환제. 네. 근데 네. 국회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소환제가 약간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허들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저희 법안은 허들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낮추셨나요? 지금 보면 15%가 동의해야만 주민소환 투표가 개시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높은 허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허들들이 붙어 있는데, 선거운동처럼 이걸 위한 캠페인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용지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A동에 사는 사람은 A동이라 써져 있는 서명용지에만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막 방해장치들을 달아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저는 떼놨어요. 제가 낸 법안은 네. 투표율. 투표율. 해당 국회의원이 선출됐을 때 투표율의 15%. 투표율의 15%. 네. 그 지지를 했던 사람이 이제 얼마나 돌아섰느냐 이런. 네. 실제로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 소환하는데 좀 더 어려워야 되는 거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당선됐으면 그 사람 소환하는 데 좀 쉬워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15%는 소환 투표를 개시하는 요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개시가 되면은 이제 진짜 뽑았던 것처럼 투표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소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결정권과 이제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주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입법 준비를 하면서도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은 그냥 각자 줄줄이 의견을 발표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박 의원님이 기획하는 토론회는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토론을 해보면서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때 무리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보이셨나요? 저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토론회도 합니다. 교수님들이 와서 발제와 토론을 하고 하는 전형적인 토론회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만한 토론회라는 뜻이죠. 네, 그런 전형적인 토론회도 하는데, 왜냐면 또 그렇게 해야 토론회를 계기로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글을 써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냥 뭐 아무런 형식도 없는데 그냥 와서 환담 나눕시다 이러면은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토론과 발제문,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토론과 발제가 이루어지면서 분명히 교수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그런 전형적인 토론회 하고요. 네. 그렇게 전형적인 토론회만 하는 건 아니고 뭐 페이스북 라이브로 직접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방식의 토론회도 몇 차례 했었었고, 중구난방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분들을 모아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시게 한다는
다음에 각 테이블별로 정해진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 내용도 정리해서 제가 입법을 참고하고 하는 것도 한 5차례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걸 계속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중구난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네. 너무 다들 좋아하셨어요. 본인들이 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그렇게 토론한 결과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이 아. 그것을 입법 과제로 삼아서 입법을 하고 거기에 또 본인들이 뭐 입법될 때 기자회견에도 참석하고 했던 아 당신들이 진짜 뭔가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네, 굉장히 말씀이군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뭐 그런 과정을 거친 아젠다나 이슈가 국회의원 면담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국회의원 면담법.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역할이나 어떻게 보면 거의 의무가 국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마치 그거는 학생들이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수 면담 뭐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희한한 상황이나 또는 그런 희한한 법을 아무런 갈등 없이 만드시려고 한 뭐 진짜 절실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민원 있고 힘드신 분들은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민원 넣는다고 이게 뭐 그분들이 민원이 해결이 좀 됩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은 힘센 사람 만나면 뭔가 민원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직접 국회의원이 돼보니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변호사니까 네. 무료 법률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또 챙겨드리죠. 근데 챙겨준다라는 게 신경을 써서 뭐 진짜 국회의원이 챙겨주는 게 법을 만드는 거 외에 전화 한 통 어디 해주는 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강제력이 막 있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구청이 정말 안 들어주더라. 아, 신경을 안 쓰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민원을 들고 아, 이런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인 것 같으니 네. 한번 좀 더 얘기를 차분하게 좀 들어봐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면 구청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다시 찾아가면은 뭐 전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이제 지역구에 놀이터들이 많은데 네. 놀이터 중에 하나가 바닥이 모래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모래로 돼 있으면은 아이들이 놀기는 참 좋은데 네. 고양이들이 와서 거기서 똥을 많이 싸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고양이 똥이 많아서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구청에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갔어요. 실제로 모래에서 모래를 뒤져서 고양이 똥이 나오는지 다 확인하고 주민센터장 그러니까 동장님 모시고 실제 그런 상황을 제가 봤더니 진짜 사실이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같이 논의해가지고 청소 원래 그 모래 청소나 이거를 네. 주민센터 가게 돼 있어요. 네. 주민센터가 그 모래 청소를 좀 더 자주 하기로 하고 네. 모래 소독이나 이런 걸 위한 예산을 두 배 정도로 책정하기로 하고 네. 또 그 결과를 그래서 제가 또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편의를 봐드린 적도 있고요. 그건 진짜 국회의원의 일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실은 일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우리 행정이라는 그 작용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아직까지는 아주 뭐 밀착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챙기게 되는 거고 또 제가 이런 식으로 몇 번 챙기면 이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태도가 달라지죠. 아 이렇게 우리가 또 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 똥 뒤지고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제가 개똥은 약에 쓴다고 찾는다는 속담은 들어봤는데 이 놀이터에 고양이 똥을 또 확인한 부모님이 이제 사랑을 받으실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구청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이게 네. 국회의원들이 지 할 일을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행정직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그걸 열심히 찾아서 하지 않는 현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또 민원의 날이라고 한 달에 두 번씩 완전히 하루를 빼가지고 네. 주민의 날이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다 상담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구청에 전달할 건 제가 전달해드리고 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태도가 좀 민원인들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을 안 하시게 되면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예 또 그분들이 태도가 달라졌으니까 쉽게 태도가 또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요? 예, 일단은 약간 훈련시키듯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참 엄평 구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은 게 아니라 이 구청장이나 동장을 한 분 더 모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지금. 근데 뭐 그거 말고도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또 많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를 국비를 갖고 온다든지. 아, 예산 폭탄. 엄평구 예산 폭탄 끌어오셨어요, 이번에? 폭탄까지는 아니고 폭죽 그동안 필요했어. 아,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네. 몇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예산들도 뭐 저도 열심히 챙기고. 아, 그래요? 이번에 세무서. 네, 세무서. 은평에는 세무서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세무신고를 하려면 다른 구로 막 가시고 막 그러셔야 됐었는데 세무서 신설 확정 지었고 경찰서가 예.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네. 진짜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기존에 있던 곳에서 옮겨서 가건 건물에까지 들어갔는데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네. 이런 예산을 제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공사 착공하게 만들었고. 어이고 하는 거죠 뭐. 아까 국민 면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근데 국회의원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한 이유로 주민들을 안 만난다라고 했을 때 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느라고 바쁠까? 뭐 하느라고 피곤할까? 해보시니까 진짜 본인 말고 주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 만나러 가면은 맨날 바쁘다 그러고 그래서 본인은 항상 없고 보좌진만 만나고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근데 바쁘긴 바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엄청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난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얼굴 내밀기지 실제로 뭔가 의미 있거나 또 영향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런 의문이 저도 이제 좀 들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바쁜 일정이지만 그 일정 중에 일부는 이렇게 국민들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듣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해야 된다. 판단해서 이 법이 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도 하고 하겠지만 국민분들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도 되고 해서 만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래요?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좀 피하죠. 그거는 그 법안을 만드는 것이 또 많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갈망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국회의원들한테 해당되는 그렇죠. 말이고요. 네. 법안 발의하는 것도 그냥 생색으로 내거나 또는 정부 행정부에서 아쉬워하는 법안을 대리 발의해주는 거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본인의 뭐 위치나 이런 거를 좀 누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대부분 혹시 그렇지 않냐 이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제가 부정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꾸려면 이걸 직접 보여 이런 법안을 이런 만들어서 법안이 좀 있거나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걸 보여주면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 옛날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 학생들이 교수를 만나서 면담할 시간이 없대가지고 교수 면담 시간 이래가지고 딱 정해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외에 학생 들이 오면 면담 시간에 오세요라고 하는 아주 또 놀라운 신공을 발휘해가지고 사실은 학생이 항상 교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용도로 잘 또 활용을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악용되거나 또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면담 요청이 들어와서 면담을 거부할 때도 뚜렷하게 내가 왜 거부하는지도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바쁘다고만 하면 끝나는데 네. 이 법에 따르면은 거부할 때 거부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거부했을 때 국민분들은 그 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분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 좀 더 응하는 걸 그렇군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박 의원께서는 이 변호사 출신답게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을 만들면 인간의 행동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법을 제정함으로써 바꾸려고 참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법 만능주의자는 아니에요. 아, 아니세요? 정부라든지 네. 또는 국회의원은 하나의 이제 기관이거든요. 네. 기관의 어떤 움직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일반 개인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분들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 만능주의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을 겨우 이제 국회의원 하신 지 2년도 채 안 되는데 몇 가지 법안을 벌써 발의를 하셨다고? 대표 발의한 게 86건인데 86가지를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변호사를 10년 정도 하고 들어왔는데 10년 정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법이나 문제의식이 많으셨죠. 또는 필요한데 없는 법들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의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의 건수가 많아졌고 제가 뭐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곧 느끼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이게 통과가 돼가 법으로 된 거는 6건 86건에서 6건 근데 국회 평균보다는 좀 높으신 수준이에요. 평균은 5% 정도 되는데 5% 되는데 지금 그럼 몇 프로입니까? 10%는 5%보다는 좀 높은데 제가 앞으로는 통과될 법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네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약간 걱정도 좀 되고 근데 예. 국회의원 소환제는 적어도 가능성은 5%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황심소의 이제 주요 프로젝트가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확률은 10%가 넘었다고 예. 믿으셔도 됩니다. 좋네요. 네. 어차피 통과되고 안 되고 50도 50인데. 50 하시죠, 그냥. 아, 그거 지금 상당히 어울리지 않게 지금 초를 치시네요. 네, 그동안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는데 또 죽도록 일하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네, 본인은 그런데 그 죽도록 예. 일하는 의원으로 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저하고 제 짝꿍이 하는 얘기가 네. 뭔가 좀 좋은 사회를 가져오려면 좋은 사회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죽도록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아,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좋은 사회가 될 때 죽음으로 맞이하겠다. 죽지는 않을 거다. 아, 죽지는 않을 거다. 아, 근데 진짜 한 두 달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몸이. 이제 의사들이 링겔이라도 맞으라고 했는데, 네. 링겔을 뭐 몇 번 맞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담배를 한 20년 이상 폈는데, 네.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한 석 달 정도. 20년을 담배 피웠는데 지금 아직 안 죽고 살아 계신다는 네. 이야기네. 그러면 사실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담배 피울 생각이 그러게요. 네. 건강을 갑자기 생각해서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울 건강도 지금 안 된다. 담배를 피우면은 그냥 몸이 꼬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담배를 안 피고 있고 제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이나 두 캔 마시고 자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러게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맛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이 진짜 필요하시네요.